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무슨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물론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죠. 오늘은 궁금했던 제품들 모아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제가 하도 좀 셀카를 평소에 안 찍는 편이라서 오늘 이 메이크업하고 셀카 좀 찍고 싶어요. 셀카 기깔나게 찍기 위해서 오늘 제가 요즘 핫한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다 써보면서 이 뷰티계의 깐깐징어 제이미포유가 마치 깐깐징어가 스펀지밥이 얼마나 햄버거를 잘 만들었나, 게살버거를 이놈이 어떻게 만들었나 검사하는 것 마냥, 과연 이 제품들이 과연 진짜 좋아서 핫할까? 의구심을 품으면서 메이크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템들 나와주세요. 심푸드 워터파슬리,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클리어 패드요. 일단은 스킨케어 딱 해보도록 할 건데, 왜 스킨케어부터 굳이 보여주냐면요, 스킨케어에 제가 궁금했던 아이템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패드로 살짝 피부 적셔놓고 메이크업 해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저 나이에 맞지 않게 머리에 또 딸내미 리본을 꽂고 왔는데요. 저도 이럴 때마다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기겁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의상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복숭아 느낌 나는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한번 만져봐서 먹는 복숭아 아니고요,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몇 일 후에 꺼내보니 썩어빠진 검정 색깔 복숭아도 아니에요. 초여름에 볼 수 있는 그런 복숭아, 그런 조금 상큼한, 그 남들이 그냥 메이크업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숭아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다고요. 컬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봄 걸친 여름 쿨톤, 여름 라이트톤 친구들이 나름 좋아할 만한 메이크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멘트에 자신감이 없죠. 이거예요, 궁금템. 짜잔, 패키지 너무 힙한 앰플이고, 이거 매니큐어 아니고요, 음료수 아닙니다. 요거는 콜라겐 앰플이에요. 비비드로우의 체리 콜라겐 퍼밍 앰플. 기초 케어템인데 이렇게 안에 쉬머링한 펄이 또 들어가 있어. 궁금해서 미치겠잖아. 이걸 어떻게 안 사고 베겨요? 과연 내 얼굴이 홍익인간이 될 것인지, 흡수가 잘 될 것인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 짜잔. 생각보다 묽은 제형인데, 이 브랜드에서 바이럴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 속에서 느껴지는 이 앰플의 제형보다는 조금 더 안 묽고 잘 흡수되는 제형이네요. 제가 지금 써봤을 때는 저 딱 수부지용 앰플, 요런 애들, 요런 애들보다는 확실히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이게 겉으론 진짜 쫀쫀해지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약간 되게 쫀쫀해져서, 아 이거 앰플 진짜 콜라겐 성분 왔다 들어있나봐. 근데 속건조를 짱짱하게 잡는 느낌은 약간 아쉬운 느낌이에요. 속건조가 너무 심한 나한테는 약간 아쉬운 느낌? 근데 조금 더 써봐야겠다. 무거운 제형에 앰플을 발라서 가벼운 제형에 크림을 바르고 싶었는데, 또 제가 픽해온 거는 무거운 제형이에요. 이거는 바이오던스의 스킨글로우 에센스 크림. 이것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바이오던스라는 브랜드의, 제가 모공 앰플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선물을 같이 주신 게 스킨글로우 에센스 크림, 바로 이 크림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딱 한번 자기 전에 써봤었는데 이런 광이 나는 거예요. 이거 봐, 진짜 글로우하잖아요. 잠깐만, 건성 미우들 진정하라고. 우리 한번 얼굴에 써보자고. 5중 세라마이드랑 10중 히알루론산이 피부 장벽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이랑 세라마이드 성분을 되게 쫑쫑하게 뭉쳐놓은 그런 크림 같아요. 지성분들도 도망갈 필요 없는 그런 괜찮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와 확실히 이게 광이 난다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쓰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과연 베이스를 잘 안 밀리게 할까? 파운데이션을 얇은 걸 발라도 이 크림이 방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발라보는 거거든요. 이 광 때문에? 확실히 이런 무거운 크림은 손으로 바르다가는 베이스 다 뜰 수 있어서 최대한 도구 같은 거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기 한 마리가 여기 핏바람으로 왔다가, 아이 미끄러, 아이 미끄러, 미끄러지겠어 내 몸에서, 내 얼굴에서. 이거 이게 미쳤다니까, 광이. 근데 이 광이 막이 씌워진 느낌의 광 같은 느낌이라서, 그 여드름성 피부분들은 후기를 뒤져보시고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겠다 싶습니다. 어셈의 그 트리플 팟 컨실러. 근데 이 광이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엔 진짜 기깔난 광이거든요. 이런 광 자체가 그냥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안 피부 딱 연출하기 좋은 그런 크림인데, 나이트 스킨케어 용으로 사용하라고 추천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크림이에요. 보습력을 깔끔하게 주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약간 이 광이 조금 만질만질 만져지거든요. 여드름성 피부분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한번 썼을 때 나름 괜찮았어요. 한번 쓰고 잠들었을 때.
이거 요즘 틱톡에서 엄청 핫한 거 애기 궁둥이 퍼프잖아요. 진짜 알리에서 사서 온 지 한 3주 됐는데 아직까지 이걸로 컨텐츠 아무것도 안 찍어서 난 제이미 포유가 아니라 제이미 포유류다. 제이미 포유류야. 이러고 반성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 컨텐츠 통해서 써보려고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구매해봤습니다. 신생템 아닌데 왜 가져왔냐면 여기에 요 궁금한 요 스파츌라. 이게 올영에서 지금 완전 대란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엄청 대란난 그 스파츌라 있잖아요. 그거를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출시를 해서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아주 똑똑해. 웨이크메이크 지니어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김밥 천국에서 이모들이 김밥 한 줄이요 이러면 참기름 그냥 그 브러쉬 같지 않나요? 이거 너무 유용할 것 같아. 이거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이고 얘가 워낙 얇게 발라야 예쁘게 연출되는 파운데이션이라가지고 이런 거랑 같이 내놓은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 이제 나 스파츌라 다 갖다 버려 아주 그냥. 어 너무 편해. 진짜. 바르고 어 아주 잘 펴발라지고요. 아니 이게 퍼프가 크니까 한 번에 그냥 다 왼쪽 얼굴이 다 돼버렸어. 너무 과장이 심했죠? 근데 진짜 이거 퍼프 커서 좋다. 어머어머 나 오늘 피부 표현 봐 여러분. 물 묻혀서 쓰면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물도 한번 묻혀서 와볼게요. 이거 여러분 이거 봐. 이렇게 얼굴을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편안해. 쿠션이 베고 자고 싶어. 이렇게 한번 쓱 하고 물 묻힌 궁뎅이 퍼프. 어머 이 퍼프 진짜 괜찮다. 근데 조금 단점은 이게 세밀한데 터치가 어려우니까 이게 조금 단점? 자 일단은 여러분 요 브러쉬 물론 파데는 원래 좋은 거 알아요. 저는 요거 한번 광고도 했었고 외메 거 너무 잘 쓰는데 요 브러쉬 너무 좋습니다. 올영 세일에서 여러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돈 받은 것도 없고 외메에서 나한테 전화 따로 오지도 않았고 나 외메랑 아무 관련 없어. 외메가 잘 된다고 내 통장에 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외로 너무 좋았어. 나 이걸로 누가 싸대기 때리면 싸대기 맞아가면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컨실러는 클리오에서 새로 출시한 킬커버 파운웨어 컨실러입니다. 제가 원래 정말 죄송해요. 클리오 제품은 색조는 진짜 잘 써요. 립도 데일리 립이 있을 정도로 진짜 색조템은 너무 사랑하는데 베이스템은 클리오에서 만족했던 쿠션이 딱 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쿠션을 내놓고 많이 파운데이션이 나왔지만 아 약간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뭔가 클리오 거는. 죄송해요 클리오 제발. 나 이 컨텐츠 올려도 되는 거야? 이 컨실러는 어떨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굉장히 쫀쫀한 텍스처라 라고 올영에 소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팁으로 피부에 올렸을 때 굉장히 매끄럽게 발라지죠. 유리에 컨실러 바르는 것 마냥. 이거 봐. 너무 매끄럽게 발려요. 일단은 첫인상 좋아요. 일단은 뭉침없이 발리는 맛이 있네요. 되게 매끄럽게 피부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부에서 블렌딩이 되는데 살짝 그 펴바르면서 어쩔 수 없는 그 리퀴드 컨실러에 펴발라지면서 커버력 굉장히 약해지는 무언가 알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리퀴드 컨실러들 중에서 펴발랐는데도 커버력이 굉장히 쫀쫀하게 유지가 되는 건 제 기준에서 더샘께 정말 그런 느낌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컨실러가 픽싱이 빠르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떠들면서 컨실러를 올렸더니 이 컨실러는 좀 얼굴 전체에 가리실 거 많은 분들 있죠. 각질이 일어난 여드름들이 한 부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컨실러 좀 만족하실 것 같은데 저처럼 뭔가 딱 국소 부위를 커버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애들을 가리기에는 좀 부족해요. 자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건데 아까 약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제 피부톤보다 살짝 밝은 킬커버 파운웨어 컨실러를 악광대 쪽에 발랐거든요. 여기가 하이라이팅 돼야지 또 셀카가 또 잘 나온단 말이지. 소다에서 3D로 앞볼 탁 튀어나오게 해주는 그런 후보정 기능까지 또 나와가지고 자꾸 이럴 거예요. 뷰티 유튜버들 쓸 자리가 없어. 아주 그냥 보정 어플이 아주 잘 돼. 너무 좋아. 이제 파우더 해줄게요. 파우더는 요거 너무 써보고 싶었어. 라네즈의 네오 파우더인데요. 파우더가 나오는 그 여기 메쉬망 있죠? 요 망이 되게 특이하다고 했단 말이죠. 이거 봐. 너무 특이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파우더 망이 아니에요. 칼집... 와 누르니까 확 나올지 몰랐네. 누르면은 파우더가 나오니까 파우더 낭비도 안 하고 너무 좋죠? 일단은 이걸로 광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부분이랑 이렇게 유분을 잘 잡아줘야 파우더죠, 그죠? 라네즈 파우더 잘 만들었네. 근데 이거 휴대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막 새지 않잖아요. 눌러야 나오니까. 누가 내가 똥 쌀 때 누가 내 가방에서 이거 몰래 꺼내가지고 퍽퍽 찍어 바르고 다시 넣어놓지 않는 이상 파우더가 셀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휴대용으로도 괜찮고 여러모로 괜찮은 그런 파우더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난 좀 아쉬워. 왜냐면 개인적으로 오늘 피부 광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바싹 말린 느낌? 근데 또 셀카 잘 나오려면 유분감이 그렇게 드륵드륵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네, 만족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신상템들 중에 진짜 추천템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 지금 쉐딩 바르기 전에 사용을 할 거거든요. 요거는 자빈드서울의 제가 진짜 잘 쓰던 그 아이프라이머 있죠? 그 페일로즈 색상.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번에 5월 말에 새로 출시될 10호 페일코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받게 되었었는데 좀 눈두덩이 칙칙하신 분들이나 노란기 중화시키고 싶으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잖아? 그러면 눈이 깔끔하게 이렇게 화사해지는 이런 코랄 컬러예요. 이거를 바르고 마르기 전에 브러쉬로 눈두덩이 전체에 펴바르고 이렇게 뽀얀 코랄 컬러가 쫙 깔리거든요? 여기랑 비교해보세요. 완전 칙칙함 싹 커버되죠? 너무 많은 양 바를 필요 없거든요. 막 눈 전체에 왕 립스틱 바르듯이 왕 그어버리면 안 되고 소량을 눈 가운데 정중앙에 딱 붙여서 브러쉬로 양옆 퍼뜨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쉐딩해줄 건데 이 브러쉬가 신상 핫템입니다. 레오제이님이 필리밀리랑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기대가 되는 브러쉬 트리오인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먼저 코 쉐딩부터 해볼까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가끔 이런 사선 브러쉬로 쉐딩하라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런 브러쉬를 쉐딩용으로 내놓으니까 얼마나 똥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이런 뷰티 선생님 같은 이런 브러쉬가 세상에 나와버렸어. 이렇게 사선 브러쉬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 콧 벽이나 끝을 예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도 사선 엣지 부분 이용해서 들어와가지고 코 쉐딩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느낌으로 셀카 잘 나오려면 여기 살짝 요 아이홀 느낌을 살짝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인스타에서 많이 본 그 언니들 메이크업 느낌이 싹 나거든요? 귀 밑에서부터 들어와서 축축축축축축. 약간 그래도 여기가 너무 허여멀건하면 안 되니까. 헤어라인은 사실 내가 지금 머리를 따놔가지고 이거를 막 헤쳐 엎어서까지 할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마만 한번 해볼 건데 그 에뛰드에 있는 헤어라인 팡팡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고 이렇게 펴발라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이 팔레트도 굉장한 신상이 나왔어요. 어뮤즈입니다. 새 거고 패키징도 안 뜯었어요. 어뮤즈에서 이번에 아이 컬러 팔레트 원복숭아랑 플로즈를 출시했는데 제가 한번 까볼게요. 이거 봐, 너무 이쁘죠? 아주 그냥 이 화장품 만든 사람들 아주 그냥 변태라니까요? 호덕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포인트를 알아. 요거 봐, 너무 이쁘죠? 이게 원복숭아입니다. 쉬머 펄 하나랑 글리터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무펄이거든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쿨로즈거든요? 얘가 지금 조명 때문에 색이 날아간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도 색이 이렇게 허여멀건 합니다. 자, 오늘 의상에는 너무나도 요쪽이죠? 컬러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복숭아 컬러 한번 쓱. 너무 진하면 눈두덩이 부어베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요 컬러, 하얀 컬러, 연분홍 컬러거든요? 연 코랄 컬러? 요거를 사용해서 위쪽으로 펴바를게요. 분홍 컬러가 너무 경계진 느낌이라서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에 가지고 옵니다. 슉! 벌써 봄 웜들 중안부 커팅된 소리 여기까지 들리고요. 보이시죠? 싹둑싹둑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자, 이제 요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삼각존부터 음영을 넣어줄 건데 이렇게 눈꼬리에 이렇게 섀도우를 건방지게 딱 껴주세요. 비빔박자로 비벼요. 그리고 앞으로 끌고 와서 살짝만 블렌딩하고 뒤쪽으로 음영을 슉슉슉 펴준 다음에 삼각존으로 끌고 와. 삼각존을 슉슉슉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음영을 넣어주면 이런 느낌이 딱 나거든요? 눈이 확 길어졌죠? 아니 길어졌잖아요. 뭐 이렇게 막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리고 이건 셀카 꿀팁이에요. 이거랑 이런 조금 음영 넣어줬던 컬러랑 색조 컬러. 채도 있는 컬러 골라서 애교살에 이렇게 쫙 그어주잖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애교살이 탁 진해져요. 이따가 약간 뿔그리한 컬러로 잡아주면 좀 더 눈 화장의 연장선으로 애교살을 확실히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을게요. 아이라인이랑 눈 점막 쪽에 안정감 있는 음영을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아주 얇게. 자, 이제 펄을 진짜로 넣어봅시다. 요거랑 요거를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펄땡이가 너무 이뻐요. 눈에 깔리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셀카 잘 나올 것 같은 펄땡인데 이게 진짜 실물로 진짜 봐야 돼요, 여러분. 깔고
그리고 이 펜슬은 트윙클팝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피치 컬러의 글리터 스틱이에요. 이런 컬러고요. 지금까지 딱 두 번 썼는데 어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애교살 라인을 긋고 다음 스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바로 그려줄 겁니다. 이건 노베브의 신상 아이라이너인데요.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마롱 브라운 컬러고 제가 저번에 일본템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렸던 컬러감이 확실한 브라운 라이너거든요. 이런 게 또 노베브에서 나와줘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좀 꼼꼼하게 점막을 채워버려. 되게 약간 소프트한 컬러라 눈매를 답답하게 또 안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오늘 속눈썹을 되게 강한 걸 가지고 왔어요. 속눈썹 붙일 거라서 강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소프트하게 좀 라인감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바로 속눈썹을 한번 재창조해보도록 하자고요. 눈매 이렇게 채워주고 나서 꼬리만 그려주고 넘어갈게요. 눈 아예 끝에서 일자로 빼면 너무 촌스러워져요, 아이라이너. 그 살짝 위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좀 엣지 있게 일자로 빠져요. 속눈썹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라인을 어우러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쌓아놓은 음영이랑 친해져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속눈썹이 나올 건데 코링코의 신상 속눈썹인데요. 나 너무 써보고 싶어서 바로 샀어. 보슴도치의 털을 뽑아온 것 마냥 아주 그냥 약간 강렬하게 생긴 속눈썹인데 굉장히 난해해도 그 홈페이지 사진에 제품 소개 모델 사용 컷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샀고요. 아니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블랙헤드 뽑는 느낌으로 이거 하나씩 뜯어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다. 어 부담스러워. 나 약간 눈에 지금 뿔 달린 장수풍뎅이 같아. 붙여봐야 알려나? 근데 이렇게 막상 붙여놓으면 셀카는 진짜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이질감 드니까 여기 사이에다가 이 톡톡카라 필터 브라운 컬러 이거를 좀 같이 섞어서 붙여줄게요. 너무 이질감 드니까 안 되겠어. 중간에 이렇게 배치하니까 좀 자연스럽죠? 붙이고 이 사이에다가 또 브라운 12mm를 싹 붙여주면 굉장히 이질감을 가라앉혀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눈 여기 앞에는 M 사이즈 말고 더 두꺼운 요 속눈썹 한번 붙여봅시다. 근데 진짜 셀카는 너무 이쁘게 나오겠다, 그죠? 그 유니크한 메이크업 느낌으로 셀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나 다 붙여봤는데 어때요? 은근히 또 이질감 그렇게 안 들죠? 필터 브라운이랑 브라운 색깔의 요 기본 속눈썹을 중간중간 붙여서 약간 이질감을 없앤 것도 있는데 얘가 막상 눈에 붙이니까요 또렷한 거 붙인 느낌? 근데 셀카는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사실 배송 왔을 땐 진짜 보노보노 땀 한 바가 질렸는데 다 붙이고 왔는데 여러분 눈 봐주세요. 어우 진짜 속눈썹 이쁘다. 언더 속눈썹 해주기 전에 요 컬러 섞어서 눈 앞머리랑 그리고 애교살 살짝 터치하고 눈 밑트임 한 다음에 언더 속눈썹 붙이고 언더 끝!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다가요 이제 요 투쿠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건데 투쿠의 아이라이너가 이번에 올영에 입점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신상은 아니에요. 신상은 아니지만 이번에 올리브영에 입점했기 때문에 신상으로 우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지고 왔고요. 요런 딱 말린 복숭아 컬러입니다. 웜 티어 컬러예요. 요걸 사용해서 쭉쭉쭉쭉 끌고 눈 뒤를 착 그냥 터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셀카가 또 기깔나게 잘 나온다. 브러쉬로 블렌딩 해가면서 아이라인을 풀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음영 컬러 다시 한번 써서 이질감 없이 이렇게 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이 두 배가 되고 셀카 엄청나게 잘 나오는 이런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죠? 아 그리고 여러분 요 눈 앞머리에 쿠 아이라이너 웜 티어로 이렇게 탁 잡아주세요. 앞트임을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이제 글리터 총총 받고 그 다음에 언더 속눈썹 붙이고 가자. 등 간지러. 그리고 이번에 신상 에뛰드 글리터가 있더라고요. 에뛰드가 언제 신상을 또 이렇게 글리터로 냈는지 몰라. 근데 내 생각에 이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 약간 제 기억 조작인가요? 샤인 픽사이즈 글리터거든요. 이렇게 젓가락 같은 애들이 딱 3개가 있더라고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 컬러는 샴페인 네블라야? 네블리야? 몰라.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이쁘다. 그리고 얘가 약간 쿨톤 저격 컬러인 2호. 스모키 메이크업하고 얘 발라주면 미치겠다 진짜.
요거는 러브 갤럭시. 글리터만 보면 제가 원래 다 좋은가 봐요. 그냥 전생에 진짜로 대왕 까마귀였는지. 와우. 러브 갤럭시 사용해볼까요? 러브 갤럭시? 러브 갤럭시를 호덕들 심장 지금 아프죠? 나 이럴 때 너무 좋아. 나 이러고 페스티벌 가고 싶어. 가온이 데리고 뭐 코엑스에서 하는 그런 브래드 이발소 페스티벌 이런 거나 가겠죠. 짱구 페스티벌. 인중앙에 찍고 이제 언더 속눈썹 바르고 바로 볼이랑 이런 자잘한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링커 언더 속눈썹 바로 붙일게요. 6mm, 7mm 골고루 붙여보도록 할 테니 주목해주세요. 자 이렇게 속눈썹 붙였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좀 과해 보여도 여러분 제가 한번 뭐 셀카 어플로 찍어볼게요. 셀카 어플에서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속눈썹이.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자 그리고 블러셔는 제가 요 데이지크 거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렇게 좋다고 아주 그냥 올영 랭킹 1위 차지도 하시고 소문이 제대로 났는데 얘는 사실 저한테 사실 새롭지 않아요. 제가 요즘 겟레디 위드미를 잘 못 찍어서 그렇지 얘는 제가 엄청 요즘 잘 쓰고 있는 필수템이 돼버렸거든요. 웬만하면 정말 브러쉬나 이런 파우더 팩트에 들어있는 요런 퍼플을 사용해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생긴 브러쉬 사용하도록 할게요. 다 섞어버려 비빔박자. 웜톤들 저격할 수 있는 핑크 블러셔 팔레트인데 쿨톤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 근데 이 블러셔 진짜 이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수채화처럼 피부 위에 물드는 게 되게 예쁜 블러셔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인기 많은지 알 것 같아.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요 글린트의 신상 하이라이터 가지고 왔어요. 피치문 컬러예요 여러분. 드디어 글린트가 1호 하이라이터와 2호 하이라이터 중간에 느낌을 딱 냈습니다. 1호 제가 엄청 자주 썼던 그 골드빔의 하이라이터보다 훨씬 이렇게 더 밝은 라이트한 느낌? 텁텁하지 않은 컬러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내 코에 물 먹였어. 너무 이쁘다니까? 진짜 이쁘죠? 이 빛 좀 보세요. 어 진짜 나 물복숭아 됐어 지금. so pretty. 와 제이미포 일렸다 일렸어. 오늘 메이크업 너무 이쁘다. 너무 내 스타일이야. 자 립은요 요거 노베브의 요즘 엄청 핫한 립 라이너 노베브의 삶은 무드. 노베브의 립 라이너가 지속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바르고 막 냠냠쩝쩝 쩝쩝 박사짓 다 하고 하니까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입술이. 요 립 라이너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필 요 삶은 무드 컬러를 발라서 너무 킹받는 입술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진짜 지속력 중요하신 분들은 이거 필수. 정확하게 이렇게 밥 먹고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넘버즈인에서 새로 출시한 립 틴트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베스트 상위 랭킹에 있어서 호다다닥 6컬러 구매했는데 여기서 2호와 5호만 가지고 왔습니다. 손에 한번 발색해볼게요.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고 브라이트한 느낌 좋아하실 분들이 취향 저격당할 그런 립 조합이에요. 먼저 피치 바이트 코랄 요게 요런 컬러고요. 요거는 센슈얼 레드. 어머 뭐야 이 투명한 뭐야. 어머나 어머나 이런 조합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입술에 되게 찰륵 스며드는 게 그 페리페라 이번에 새로 나왔던 그 워터베어 틴트랑 굉장히 흡사하다. 입술 위에 겉돌게 그냥 탁 발리는 게 아니라 입술에 찰륵 스며들면서 컬러가 물들여지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센슈얼 레드 바를 건데 한번 발라볼게요. 너무 이쁘죠. 자 이제 눈썹 그려줘야 되는데요. 눈썹은 요즘 또 난리가 나셨죠? 에스쁘아의 아주 그냥 효자로 등극한 요 에스쁘아 브로우 펜슬이랑 그리고 에스쁘아 브로우 카라인데 라이프 토프 컬러예요. 브로우 카라도 토프 컬러. 그래서 얘네들 많이 쓴 결과 느꼈던 점은 입소문 난 데는 이유는 있긴 하구나.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좋다는 소리예요. 개인적으로 이 토프 컬러의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애쉬하면서 베이지하고 약간 코토리 베이지 느낌도 나고 짱구 눈썹이 되지 않을 그런 눈썹이거든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브로우 카라로 쓱쓱 정갈하게 눈썹이 한 톤으로 어우러지면서 눈썹이 되게 정갈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다 끝내왔는데요. 연갈래 머리가 다 망해버려서 그냥 신경질나서 급발진해가지고 풀러버렸어요. 거울 앞에서 아이씨 이러면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엄청 오래 걸린 메이크업을 했어요. 오늘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오랜 메이크업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벌써 날이 밝았어요 지금 제가.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미우들이 과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신상 제품을 찾았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오늘 제 영상 이 초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메이크업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